수소 에너지 사회 실현을 향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수소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수소 에너지 상용화에 진력하고 있다. 고베시는 올해부터 수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주요 공공시설에 공급한다. 주요 자동차 회사는 경쟁적으로 수소차 개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수소차 충전과 관련한 인프라도 속속 갖춰가는 모습이다. 정부가 미래의 쌀로 육성 일본 정부는 2030년부터 수소를 연료로 하는 상업 발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베 신조 안베 진삼 총리는 지난 26일 에너지 관련 강요 회의를 열고 수소 기본 전략을 채택했다. 수소 산업을 미래 일본을 먹여 살릴 쌀로 보고 대대적인 육성 환경 마련에 나섰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수소는 에너지 안보와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비장의 카드라며 기본 전략은 일본이 세계의 탈탄소화를 주도해 가기 위한 길잡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2000수소 충전소도 일본 전역에 900개 가량 설치할 방침이다. 버스는 1200대 같은 목표가 달성될 경우 수소 발전을 포함해 일본 내 연간 수소 사용량 현재 수소 유통량이 연간 200톤 가량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으로 수소 이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세계적으로도 일본만큼 수소 에너지 사용이 활성화되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일본 정부는 수소의 대량 생산과 유통을 통해 수소 발전 비용도 2050년까지 킬로와트당 12엔 약 113.91원대로 낮출 계획이다. 가스화력 발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소 발전 단가를 인하해 수소 대중화를 매듭 짓는다는 구상이다. 착착 뿌리 내리는 수소 발전 수소 사회로의 도약은 단지 계획 단계가 아니다. 수소 관련 인프라는 빠른 속도로 일본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다. 고베시에서는 수소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오는 2월부터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를 주요 공공시설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베시 외곽 인공섬 포트 아일랜드에 완공된 수소 발전소 사업에는 가와사키 중공업과 건설사인 오바야시 구미 등이 참여했다. 1000kW급 수소 가스 터빈을 사용해 생산한 전기를 고베 시민병원 등 4개 공공시설에 공급한다. 수소 공급망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수소는 생산 및 운반비가 비싸 발전소 연료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가와사키 중공업, 지오다 화공 건설,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 상사, 일본 우선 등이 이르면 2020년부터 수소 수입 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2020년부터 동남아시아 브루나이에서 수소를 가져와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소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브루나이 현지에서 생산된 LNG에서 수소를 분리한 뒤 이를 액화해 5,000km 떨어진 가와사키시로 연간 210톤가량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저장과 운송 효율이 뛰어나 수소연료 범용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수소액화, 운송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와타니 산업, 지오다 화공 건설 등이 관련 신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다. 충전소 등 인프라 확산돼 발전 이외 분야에서 수소연료 활용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가 자동차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수소 충전소 확충이 수소전기차 활성화의 핵심 기반이라 판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수소연료 전기 자동차 FCV 보급 확대를 위해 FCV 충전소 설치와 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시설 및 관리 감독 요건 등 20개 항목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소 충전소 한 곳에 4억에서 5억엔, 약 40억에서 50억 원의 설치 비용과 연간 5천만 엔, 약 5억 원 안팎의 운영비가 들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저렴한 설비 개발과 규제 완화 등으로 설치 비용과 운영비를 절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설 안전 감독자에게 지금까지는 수소를 다루는 시설에서 일한 경험이 필요했지만, 천연가스 등 일반 고압가스 시설을 다룬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수소 충전소 안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를 담은 용기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지붕 등 덮개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도 완화해 용기의 온도 관리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 8월 말 현재 일본 전역의 91개소에 불과한 수소 충전소를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160개로 늘리기로 했다. 2025년까지 320개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충전소 상당수는 도요타 자동차, 닛산 자동차, 혼다, JXTG 에너지 등 일본 11개 회사가 연합해 건설하기로 했다. 수소 에너지 사회로 가는 민관의 보조가 척척 맞는다. 도쿄 김동욱 특파원 KIMDWA 한경.com